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씨 참사랑 정원입니다. 오늘은 풍성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여러 아이들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 빵빠레가 굉장히 자리를 잡아서 예쁜 수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4년 돼가는데요. 수영이 굉장히 예쁘죠. 데려올 때 이렇게 한 몸으로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4년 되니까 아주 묵은둥이로 이렇게 목대도 아주 굵게 아주 멋있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여러 개체수가 이렇게 군생을 이루면서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해줬습니다. 빵빠레가 한번 자리를 잡으니까 굉장히 예쁘게 잘 자라네요. 수영도 멋있고 얼굴도 굉장히 아주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아주 빠지지 않는 굉장히 멋진 수영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은 이렇게 다른 색으로 들지는 않아요. 항상 파란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는 홍미인하고 동미인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동미인인데요. 이렇게 자라주고 있고요. 이거는 홍미인입니다. 홍미인이 그때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적심을 해가지고 이곳에다 하나 심어놨습니다. 입꼬지도 옆에다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응이 어려워서 어떻게 길렀었는데 목대가 안 좋아서 이렇게 삽목으로 해서 꽂아놨습니다. 근데 지금은 적응을 해서 잘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목대로. 그리고 여기에다도 홍미인을, 이건 노마입니다. 노마하고 여기 도자기에다 합식을 해놨는데요. 예쁜 수영으로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노마와 홍미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도 삽목을 해서 동미인인데요. 이곳에다 꽂아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목대를 잘랐더니 이렇게 잘한 아이들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미인도 입꼬지가 좀 잘 됐는데 제가 어디다 해놓은 것 같은데 잘 어디 있을 텐데 여기저기 막 섞여 있습니다. 입꼬지가 여러 아이들하고 같이 막 해놔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대로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어떻게 같이 막 섞어서 하다 보니까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못 찾겠습니다. 지금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디 있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이렇게 수영을 해줘가면서 아주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 동미인이 굉장히 적응하기가 이것도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제가 다육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때 데려온 애들인데요. 그나마 적응을 해가지고 금방 하나가 떨어졌어요. 적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미인이 잘 자라줬는데요. 이곳에서 적심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막 꽂아놨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자리를 잡아서 지금 뿌리도 잘 내리고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이렇게 삽목으로 해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미인인데요. 여기 아이도 삽목으로 해서 이렇게 기른 아이인데요. 이렇게 여기가 약간 반 좌측에는 약간 반 엄지 쪽이 이렇게 약간 되는데요. 한쪽에다 놓고서 그냥 이렇게 나눴는데 이렇게 목대가 쭉 올라와 버려서 제가 햇빛 쪽으로 많이 돌려주고 했더니 지금 얼굴이 좀 뻘거스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마입니다. 노마가 이 도자기에서 굉장히 예쁜 수영으로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요즘은 더 멋있는 수영으로
아주 멋지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노마입니다. 여기저기에 노마가 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잘 자랍니다, 노마가. 수영도 이렇게 예쁘고, 얼굴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예쁘죠? 여기 있는 아이도 영호라고 노마하고 합식을 해 놓은 건데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풀분에다 심어 놓은 건데 아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영호라고 노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춘맹입니다. 춘맹이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쁜데요. 이렇게 삽목을 해서 꽂아놓은 아이인데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어우러져서 예쁜 수영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또 있는데요. 이렇게 수영이 예쁘게 잘 자라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화분은 크진 않지만 잘 자라 화분이 조그맣니다. 정말 조그매요. 한 10cm 파이 정도 되나요? 다 이렇게 화분들이 조그만 아이들인데 이렇게 나름대로 예쁜 수영을 해주고 아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빵빠레하고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예쁘게 자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빵빠레와 동미인, 이건 원목대로 자란 동미인, 또 여기에 노마하고 홍미인, 이거는 동미인, 이렇게 홍미인, 막 이런 식으로 두 종류의 미인이 있는데요. 이런 수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마도 굉장히 아름다운 수영으로 멋지게 자라고요. 춘맹도 색감이 굉장히 화사한 예쁩니다. 여러 아이들을 담아봤는데요. 오늘은 영상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